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흐리다가 밤부터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많게는 50mm가량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북은 현재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차 흐려져 밤부터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많게는 50mm가량입니다. 내일 낮에는 지역에 따라서 천둥, 번개가 치고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완주 23도, 정읍 22도 등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과 내일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나면 대체로 맑겠고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불신과 무관심으로 낮은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활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4년 전인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전북 투표율은 53.6%였습니다. 전국 투표율 54.2%보다 낮았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의 전북 투표율은 47.5%로 최근 10년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인 대학생들이 이제는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 몫을 찾자며 나섰습니다. 전북의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주최가 돼 각 학교에서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20대들의 투표율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제 투표 격려로 인해 이제 당선되시는 후보자님들께서도 정말 20대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참정권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같은 공감, 이걸 통해서 이번 투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된 자리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각 읍면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JTV 전주방송이 마련한 특집 총선 후보자 토론회, 어제는 익산 1편이 진행됐습니다. 3명의 후보들은 경력과 공약, 정책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토론 내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종길 후보는 야당이 독점해온 정치 지형을 바꾸자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런 정치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익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호남 인재 홀대론 제가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정통 야당의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전북인들의 애정으로 키워주신 당입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입니다. 회초리를 쳐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는 힘 있는 정치인을 주장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사선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사선의 힘으로 익산의 난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유턴 기업 단지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후보자마다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규모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부와의 협조 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실망하고 발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비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특히 고용보조금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새로운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보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 사업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기에 따르줘야 되고 많은 그 관광객이 몰려야 되는데 그런 특화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조배석 한병도 후보는 한병도 후보가 경선 탈락 뒤 지역구를 바꿔 전략 공천받은 점과 조배석 후보의 탈당 경력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고 박정길 후보는 지역 발전에 더딘 책임을 두고 두 야당 후보와 공방을 펼쳤습니다. 세 명의 후보자들은 새정치 실천 방안과 관련해 상대 정당의 행태를 서로 비판하면서도 막말과 갑질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익산시장 재선거를 살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새누리당 최영식 후보는 시민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한랄식품기업 유치, 버스 운행정보 통합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한랄식품기업도 유치하고 그리고 그 밖에 유통기업을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후보는 행정과 경영의 전문가로서 익산 경제를 꼭 살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채 해결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가족 친화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마친 후에 경영 CEO로서 경력을 충분히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익산에서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국민의당 정원율 후보는 행정 경험과 든든한 인맥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착한 일자리 창출, 농정국 신설과 농업행정수도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어르신이나 여성,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인 무소속 김은진 후보는 깨끗하고 역동적인 새 익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품목 예고제로 계획 생산, 혁신 5대 행정 추진, 체육 레저 시설 조성 등입니다. 농업과 환경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경험으로 익산시를 농업과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더민주 강팔문 후보와 국민의당 정원율 후보의 경쟁 속에 부동층의 투표 참여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는 8일과 9일에 치러질 총선 사전투표 때 유권자들에게 차량 이동수단을 제공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각종 단체 회원들이 봄나들이를 떠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을 이용해 한꺼번에 유원지로 옮긴 뒤 그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긴급 지원한 누리 예산이 지난달 말에 바닥났습니다. 전라북도에 추가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임시 방편으로 긴급 지원한 누리 예산은 47억 원입니다. 3월까지 어린이집 운영비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재비 명목입니다.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방관하던 전라북도가 갑작스럽게 누리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강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지급한 예산이 바닥난 뒤 어느 곳도 누리 예산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고 교육청은 국가 몫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 운영비 3개월분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누리 과정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린이집 연합회는 누리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김수환 교육감님은 전국이 다 알다시피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아니면 교부세 1%라도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교육청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당장 이달부터 15억 원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교사 월급과 어린이집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누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카드사가 22만 원의 보육료 대납 결제를 거부할 수도 있어 사상 초유의 보육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올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3층까지 복원하고 익산 왕궁리 유적에 궁궐 담장을 세웁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7억 원을 들여 미륵사지 석탑을 3층까지 복원하고 36억 원을 들여 왕궁리 유적 동측과 서측, 북측에 궁궐 담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가상현실 체험시설을 만들고 백제 인물과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백제 유적 보존관리 사업에 19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수십 년간 운영해온 축사를 판 농민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축사를 완전히 폐업한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이 학교 옆에서 소를 키워온 이다로 씨는 3년 전 축사를 철거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이 축사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가 양도소득세로 무려 2,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차원에서 축사를 이곳에서 폐업을 했는데 폐업하고 보니 양도소득세를 약 3천만 원이나 이렇게 농민들한테 부담을 해서 내라고 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축사 건물을 이미 철거해버린 데다 이 씨는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어 축사 폐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세무서의 설명입니다. 그 규정에는 현재 축사가 있어야 돼. 양도를 했는데 근데 3년 전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씨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FTA와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공사비를 부풀려 62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원예농가와 설비업자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국가보조금 집행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원예농가가 업체와 짜고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1,400억 원에 이르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문제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 예산 보조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새만금과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배후 기능을 하게 될 군산 물류단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조성됩니다. 오는 2018년까지 838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군산 물류단지는 49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물류터미널과 집배송시설, 창고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물류단지가 완공되면 새만금과 군산의 물류기능이 강화되고 물류기업의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주시가 관광객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를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50명으로 구성된 어르신 포도대가 경기전과 향교 등 한옥마을 곳곳에서 관광객과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포도대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에 운영됩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합니다. 익산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 주민 부담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다음 달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리터 기준 400원에서 54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일 근대 문화유산 거리에서 열립니다.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는 1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풀코스와 10km, 5km로 나누어 달리게 됩니다. 국내 최대 태양 망원경을 갖춘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체험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별자리 관측뿐만 아니라 지리산 생태체험까지 가능해 개관 이후 15만 명이 찾는 등
체험활동형 천문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청년들의 고용, 창업, 복지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청년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능력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7월 용역을 발주하고 조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